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흠뻑 적신바 될지어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피가 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머리로 어깨로 등으로 가슴으로 온 육체로 임하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 떠나가고 내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될지어다.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 해요.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기독교의 출발은, 기독교의 스타트는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 침례를 받으,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사렛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사역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께서, 다시 사신 예수께서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가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마지막 분부, 마지막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성령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불을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을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알아요. 일하심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락방에서 성령이 충만치 못했던,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보니까, 아, 나사렛 예수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었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매 저가 두루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도가 뭘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지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나요? 우리 강남 금식 기도회에서만 기도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금식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절간에서도 단식합니다. 절간에서도 여러분 천일 기도합니다. 백일 기도합니다. 절간에서 새벽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춘천에서 의암댐 내려오는데 거기 가면 큰 절이 있어요.
그 절 입구에 보면 천일 기도 작정, 백일 기도 작정, 새벽 기도 작정. 여러분 그래도 깜짝, 아유 여기 기도원 생겼나? 보니까 절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지. 그러나 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 중원부원의 기도, 의심하는 기도, 여러분 성경에서 응답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령론의 대가인 예수원의 설립자, 예수원의 창립자인 여러분 아레토레, 이 아레토레 박사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죠?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입니다. 모든 것에 후이 죽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국물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의심의 기도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가 뭘까? 이방인의 기도, 중원부원의 기도, 뭐 땅에서 정성 들이면 하늘에서 감동해서 복 줍니까? 샤만의 집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성령의 기도 물론 방언으로 기도 맞아요. 저도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오늘 오전에 서택에서 여기 기도는 딱 한 시간 걸려. 저는 딱 시동 걸면서 저는 방언의 기도 시동 걸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성령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기도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 기도 가운데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아요. 어 집사님 왜 요즘 기도 안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봐야 효과가 없더라고요. 기대했는데 효과가 없디요. 그래서 안 한디요. 아니 뭔 기도를 했길래 기도에 효과가 없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왜 기도 안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니까요. 아 기도 시작했더니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더 안 좋아져서 않는디요. 이게 전부 다 어둠이 역사하는 건데 저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 뭐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의 아들인데요. 저희 어머님 평생에 예,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엄마의 기도를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봐도 대단한 옛날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방석, 자부동 깔아놓고 기도하지 마룻바닥에서 여기서 시작하면 항상 저쪽에서 끝납니다. 새벽기도 엄마가 평생 새벽기도 새벽 종을 치셨는데 그 엄동서람의 바닷가에 그 황소바람 유리도 얇은 유리 유리창이죠. 뭐 시골에서 그 브로커 찍어서 전화 봐야 뭐 흙으로 전화 봐야 불이 뭐 바닷바람 그 황소바람이 다 들어. 새벽에 가면 그 마룻바닥이 차가워서 자부동이 다 꽁꽁 얼어붙어 자부동이. 그럼 엄마 가서 시작 종 먼저 치고 들어가서 자부동 그 언 자부동 차가운 그 방석을 갖다 깔고 앉아서 막 기도하세요. 나는 뭐 거기서 다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부동이 따뜻하게 녹잖아요. 그럼 뒤에서 삐그덕 삐그덕 엄마가 제일 먼저 종을 쳐야 되니까 제일 먼저 가는 거지. 종을 쳐야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늘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럼 교회 문이 삐그덕 그거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엄마가 뒤돌아오는 거 보고 당신이 자부등 깔고 있던 것을 딱 빼갖고 가서 아이고 추운데 이 새벽에 오시느라고 고생했다고 그 차가운 자부등을 갖다가 탁 앉아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그리고 당신은 또 차가운 거 갖다 또 데피는 거야. 집에서 또 따뜻하게 하면 또 들어오면 갖다 주고. 난 그걸 보고 자란 사람.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 어마어마한 기도의 어머니. 예.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나와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는 목사인데요. 저는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성령의 기도로 본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희 시골 촌 마을에서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 친구인 김영준 안수집사 아들이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데, 그 집구석이 아주 교회에 대한 비방과 아주 거만한 집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우체국장을 하고 거기서 정년 퇴임을 했는데, 그 집이 동네에서 꽤나 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 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사람 예수 믿는 걸 알았어요. 이 조선이, 이 이씨조선, 조선 500년의 이 귀신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와 도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에 쩌들어버린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잘못돼 버렸단 말이에요. 도교에다가 기독교를 옷을 입혀버렸어. 뿌리는 도교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에서 설교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야. 성령의 복음이 아니고 도교를 전해, 십자가 걸어놓고. 불교의 뿌리에다가 기독교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저는요, 절간에 설법을 오랫동안 들어봤던 사람이고, 저는 캐톨릭의 캐톨릭 천주교에 3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거기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유교, 도교, 불교, 샤머니즘의 뿌리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저는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용납이 되질 않아. 근데 내 어머니는 그 샤머니즘, 그 어둠의 권세를 부숴버리는 그런 성령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촌에서 부족한 사람이, 촌에서 병신들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아. 바보 천체가 교회 다녀, 잘난 것들은 교회 안 다니는. 거기서 우리 어머님이 완전 반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다라고 사정을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능력전도, 성령의 전도를 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도 늘 그랬어요. 늘 동네에서, 동네 이장을 만나든 동네에서 반상을 하든 동네 가면, 우리 엄마가 여장부인데 가면은 동네 바닥에서도 엄마가 그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병신들은 예수도 못 믿어, 못 배운 것들은 예수를 못 믿어, 시절 같은 것들은 예수를 몰라, 아무나 예수 믿어. 우리 엄마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27년을 목회하면서 말입니다, 전도용품 이쑤시개도 안 만든 목사야. 커피 들고 다니면서 교회 오라고, 교회 오면 전도시켜놓고 상품 주고. 전 지금 27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 미끼 던져갖고 교회 끌고 온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걸 저는 용납하지 않는 목사야. 우리 교회는 내가 어머니부터 배운 거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병신들은 예수 못 믿어, 못 배운 것들은 예수 못 믿어, 예수는 아무나 믿는 줄 알아. 그 복음을 전하면서요, 성령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작두무당이 작두탈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서 기도하면 작두에서 떨어져서 거품 흘리는 걸 저는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무당 구슬할 수가 없었어요. 굿판에 가서 엄마가 기도하면 그대로 꼬꾸라져. 무당들이 막 그 동투 잡는다고 뭐 복숭아 떼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막 앞에다 깽가리 치고 난리쳐. 엄마가 와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거 동자들 그대로 팍고 그래. 그래서 다 파토나 그냥 가버려. 그 사람들을 엄마가 교회를 인도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기도의 사람인 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성령의 기도가 뭘까? 지금 바로 제 밑에 충남 예산 오가 감류교회 여선교 회장인 방재경 권사가, 제 동생이, 충남 예산의 오가 감류교회는 유명해. 여러분 백종원이 알죠? 백종원이. 백종원이 집안 교회입니다. 그 할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다 그 오가 감류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가 감류교회 바로 옆에 삽교교회는
조용남이가 다니던 교회, 조용남 부모님이 다니던 그 오가감역에 저희 동생이 지금도 여선교 회장입니다. 그 애가 어릴 적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갖고 헌대가 헐어가지고 옛날에는 종기나면요 이명래구약 떡을 쳐서 발랐어요. 밀가루 붙여서 바르고 온갖 백약이 무효요. 의사를 다 찾아가도 안 되고. 이야, 근데 말입니다.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엄마가 감리교회 옛날에 그 산상집회가 있었어요. 산상집회 1년에 한 번씩 그 시골촌 바닷가에서 먼 곳을 거의 2시간을 걸어서 그 집회 그 아이를 다 죽는다는데 동생을 등에 덮고 내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요배 고난이 무언가 요비 온몸에 헌대가 얼어서 온몸에 구더기가 낄 정도로 기와장을 갖고 긁었다는 소리를 난 알아요. 온몸이 멍게 껍데기처럼 피고로 금이 나가지고 내 동생이 그래도 다 죽는다 그래. 다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 어떡한디야 또 죽으면 어떡한디야. 그 빗덩어리를 등에 넣고 엄마가 기도하고 가는데 저는 항상 엄마 뒤를 쫓아다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산상집회를 하는데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한투어 2시간이 넘는 그 먼 데로 하나 설 시간 되는데 나는 어린 걸음으로 엄마를 쫓아가고 내 동생 없고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며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 뒤에서도 나는 엄마 쫓아서 내 동생 거의 죽어가니까 울면서 저도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 월요일날 어제 막 산에서 그냥 막 찬송 소리가 천상의 찬양 소리가 뭐 집회가 시작됐으니까 채알 치고 천막 치고 던천부 당진 연회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교회들이 모여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리는 집회죠.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로 올라가는데 엄마가 그 산속에서 계곡으로 계곡물이 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 등에서 그 핏덩어리를 그 찬송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내 동생을 어분 동생을 안고선 엄마가 그 물을 찍어서 세례를 베풀면서 물을 찍어서 몸에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다 기도 나는 거기서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제 믿음은요 보고 듣고 살아있는 거. 그 믿음으로 자란 목사입니다. 예? 책상머리 앉아갖고 연구한 믿음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지식을 전달자가 아니요. 그래놓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 내려오는 그 산속에서 그 찬송하고 그 성령 역사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 계곡의 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그러고 올라가서 예배 시간마다 계속 기도. 뭐 어느 능력 있는 은사자한테 뭐 대가리 밀고 기도받은 게 아니고 그런 거 말고 막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다 보는 거죠. 이야 목요일 날 내려오는데요 그 피고름이 나고 그 냄새 나고 그 몸에 피고름이 났던 그 종기가 깨끗하게 치료돼가지고 부스럼이 벗어지듯이 다 말라가고 싹 벗어 떨어지는 거야. 깨끗하게 치료하고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가니까 난리가 난 거야. 하나님인데 저는 그 경험을 그런 경험 많은 목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하세요. 능력 기도하세요. 영의 기도하세요. 4차원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다 기도했지. 중원부응 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 그래요?
여기에서 강남 음식회도 나왔다 막 엄청 기도하지. 기도하다가 저기 내려가면서 그래요. 아이고 씨 이런다고 되나? 뭐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기도는 우라지는 오만 난리를 치고 기도해놓고선 내려가면서 또 엉뚱한 생각이에요. 이랜다고 치나? 뭐 다른 것도 사람 좀 만나봐야지, 좀 전화 좀 해봐야지, 이거 찾아봐야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적어도 이 시간에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을 찾는 여러분의 영성은 성령의 기도를 하셔라, 영의 기도를 하셔라, 믿음의 기도를 하셔라, 4차원의 기도를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 이것이 성령의 기도의 결론이걸랑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의 아들이라서 내 인생 자체가 그런 기도를 항상,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면서 소천을 하시면서 저한테 기도통장을 물려주셨어요. 기도통장.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기도가 정립됩니다. 기도의 마일리지가 정립됩니다. 기도의 포인트가 정립됩니다. 그 세계를 하세요. 저도 군에 제대하고 엄청난 기도한 사람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 내 젊음의 청춘, 내 청년의 시절을 뭐 거짓말 칠 수는 없잖아. 없는 걸 뭐 말할 수는,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뭐 구라칠 수 있어요? 뻥칠 수는 없잖아. 저는요 청년의 시절을 기도로 다 보낸 사람이에요. 기도와 전도. 저는 전국을 전도를 다닌 사람이에요. 전도의 간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 내 어머니가 전도의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 사람이요. 우리 엄마가 전도의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저희 어머니 엄청나게 금식 많이 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그 금식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 새끼 잘 되기 위해서 금식. 당신 뭐, 당신 복 받기 위해서 금식. 그렇다면 금식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런 어? 우리 엄마가 금식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지. 그걸 갖고 금식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금식 딱딱 일주일. 항상 일주일 하세요. 적게만 3일. 거의 보통 다 일주일. 근데 거의 명절 때 금식 일주일 항상 하세요. 항상. 그럼 금식하면, 그럼 저는 엄마 금식 들어. 아, 식사 왜 안 하세요? 금식한다. 그럼 제가 묻는 게 있어요. 이번엔 누구요? 이번엔 누구죠? 어느 집이요? 얘야, 태균아가 이번 구정에 구슬 한단다.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금식을 안 하냐. 그지, 구원해야지. 우리 엄마 스타일이요. 여러분 영원구원에서 금식해 봤시오? 아니 자기를 위해서 금식한 게 어떻게 믿음이랴? 자기 능력 받으려고 금식한 게 개뿔 무슨 믿음이요? 지 능력 받으려고 금식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요. 지금 금식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어머니 금식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전도 앞두고 금식하세요. 제가 그걸 배운 목사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해서 한번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해 봤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 봤나요? 그런 금식 가운데서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금식하고 능력 받기 위해서도 금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걸랑요. 정말이에요.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 내 목적, 내 꿈, 내 비전, 내 문제, 그걸 위해서
또 그것도 안난 사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또 얼마나 또 그것도 참 기특한 거지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비전, 그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섭리와 뜻과 경륜을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땅에서 아니요 공중 권세잡은 견고한 진이 다 막아버린단께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을 사단마귀 귀신이 막아버려요. 공중권세 잡은 견고한 진을 부사뜨리지 않으면 파쇄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기적의 역사는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기도,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권세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 사천의 기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 말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 말고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선택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면 딸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 기업이을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성령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권능의 기도입니다. 사천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세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지 수준이란 말이요. 지 머릿속에서 가능한 것을 꿈으로 갖고 있단 말이요.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전혀 가당치 않은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 제가 비밀을 한번 말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이거다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 이거다 아니란 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픽 웃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져요. 사라에게 떨어져요. 명년이만 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둘 다 없습니다. 아이고 참. 살다 보니까 별소리 다 됐네. 아니 우리 할망구가 지금 경수각하나지고 다 끝나. 나도 끝났는데. 나도 죽은 몸이나 뭐 죽은 거나 죽은 몸이나 똑같은데 뭔 너무 아들이요. 뭔 너무 응답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아니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쩐 이런 인사를 해요?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마누엘이다. 예수다. 그랬더니요. 그런 말씀이 떨어졌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유, 말도 안 되지 마세요. 나는 남자를 몰라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될 만한 것을 말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 밖에 있어요. 뻔할 뻔자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이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거기를 벗어날 수 없게끔. 아씨 은혜 받았는데 잊어버렸네. 개뿔. 그건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니야. 감동으로 받은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은 성령의 불로 새겨져 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불이 새겨버렸어. 여러분 강팍한 이 다디뮤떨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때려버리는 말씀이 임해야 돼. 그게 기록된 것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렸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잉태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때 근데 엄마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한테 선포한 것은 나는요 거의 다 엄마가 말한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촌에서 그 시골 촌에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 보고 광신자라 그랬어요. 광신자.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이 시간에 졸으면 안 돼요. 아, 저 강사 목사님 엄마가 광신자였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왜 광신자였냐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앞으로 자가용 탈 것이다. 마차도 없는 동네에서 우리 엄마가 자가용 탄다고 그랬다니까. 나는 앞으로 자가용 탈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육신의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이 등신들이 아니 무슨 제길이 엄마 주제에 무슨 자가용을 타? 어? 그 잘난 신랑? 똥이나 풀어대니고 난 놓고 기억자도 물러는 열을 세울지 못하는 남편하고 살면서 무슨 자가용을 타? 아이고 저거 광신자다.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맨날 여러분이 어둠에 잡히는 게 뭔지 아세요? 뱁새가 황새 쫓아간 가리쟁이 찢어져. 네 추순대로 살아.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항상 자기만 보는 거야. 내 형편, 내 꼬라지, 내 남편, 내 자식 새끼 그것만 보고 그 속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 이 성령의 세계를 몰라. 하나님 일하시는 세계는 몰라. 그냥 종교, 기독교 종교 하나 믿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천국은 가겠지. 뭐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이상은 아니지. 저희 엄마가 광신자 소리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도 버스가 들어온다. 우리 동네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우리 동네도 아스팔트가 깔리고 우리 동네도 버스가 들어온다. 나는 앞으로 자가용 탈 것이다.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쓸 거다. 에이고 그 애 비해 기자식인데 뭘 또. 아이고 남편 복 없는 옆은 내 자식 새끼 복도 없어 제길이 엄마. 이런 예언병할 이런 구신들이 이런 등신들이 그러고 자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촌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보고 항상 이놈아 똑바로 봐 제길아 똑바로 봐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똑바로 봐. 저희 동네는요 아스팔트가 깔린 게 아니라 서해대교가 깔렸습니다. 서해대교 아스팔트 깔린 게 아니라 서해대교 바로 지나면 제가 거기서 몇 감고 논디요. 서해대교 바로 지나서 송악아이시지라 바로 가면 지금 어마하게 큰 상록수교회. 옛날에는 전공리 감리교회였어요. 그 교회 우리 아버지가 벽돌 찍어서 똥만 풀어다니던 아버지, 낯놓고 기억자 모르는 아버지, 열을 셀 수 없는 우리 아버지가 벽돌 찍어서 교회 질 때 난 거기서 놀았습니다. 거길 조금 지나가면 현대제철 앞에 지금 고대리 감리교 옛날에 지금은 송악 감리교 우리 아버지가 그거 졌어요. 벽돌 찍은 아버지가 졌어요. 전공리 감리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선포했어요. 우리 동네 아스팔트 지금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집구석 마당까지 다 깔아버려서 연병하려고 동네 버스 가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자가용 탄다고 광신자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자가용을 못 타시오. 벤츠 타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강남에 살 때 저희 어머니 패션은요 항상 신세가 명동에 해연 지하상가 소공동 우리 엄마 다 거기 오세요. 나중에 어머니가 소천에서 제가 옷 정리하는데 너무너무 우와 그 어마어마한 거. 저희 어머니가 자존심 있는 사람 대단하신 분이세요. 믿음의 여장부입니다. 그렇게 저를 키웠습니다. 영의 기도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간증이니까. 제가 무당집에서 7년, 6년 살아가면서 개척을 한 목사입니다. 무당이 살다가 흉가가 됐어요. 3년 동안 흉가, 폐가 흙집 기와집인데 반이 무너져서 갚아덮어놨어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3남매를 키웠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위에 올라갔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저는 집이 미국에 있어요. 어머니가 그 무당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제가 그럴 때 어머니가 오면 아이들을 무당집에 앉혀놓고 그 헛간 같은 화장실이 없는 아이들 셋이 전부 다 뒷간에서 컸습니다. 수세식 변수에 아이들을 키우질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연단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 무서운 연단 속에서 저는 믿음의 기도로 승부수를 던진 목사인데 엄마가 오면 그래요. 아이들 셋을 앉혀놓고 축복기도 하고 아이들 세다 놓고 앉혀놓고 우리 사기 우리 아은이 우리 예은이 미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때 제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개척교회하고 지금 무당집에 살면 모든 아이들한테 미국 같은 소리예요. 그때 내 어머니가 저한테 대치는 네가 하나님을 알아 어디 시건방지게 네가 하나님을 알아. 저는 목회하면서 엄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내가 현실에 봉착해서 그럴 때 엄마가 네가 하나님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박 목사도 네가 하나님을 알아 교만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선포하고 아이들한테 기도한 대로 말입니다. 성령의 기도 믿음의 기도한 대로 저희 아이들 3남매가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 그것도 딸내미 둘은요 둘 다 4년 장학생. 한 놈은 의대 나왔어요. 한 놈은 사이에요. 1년 학비 1억 2천 4년이면요 두는 공부는 10억. 걔네들 학비 나는 100만 원도 주지 않았어요. 100만 원 100만 원도 주지 않았더만
교단 청회가 우리 청회 교단 어르신들이 청회장 어르신들이 저보고 박 목사 지금 애들 아 예 지금 3학년입니다 2학년 응? 예 그들은 어떻게 다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갚은 줄 알고 청회 가면 박 목사 돈 좀 꽂아라 돈 좀 꽂아 난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시나요? 우리 아들내미도 주립대에 나왔지만 우리 딸내미들은 UCL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립대학의 제1위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이런 다 사립대 아니에요? 미국 국립대학의 서울대학은 UCL입니다 UC 버클리하고 계속 경쟁했지만 지금 최근 6년차 계속 UCL이 미국의 1위에 랭킹 1위 우리 아이들은 거기 나왔거든요 아이들 4년 장학생으로 다 나왔어요 딸내미 막내이가 작년에 졸업했는데 작년에 졸업하고 나는데 졸업이 졸업식이 끝난 6개월 뒤에도 장학금을 받아가서 450만 원 받아오더라고요 졸업식이 끝났어요 졸업이 끝났다고 6개월 지났다고 졸업한 지가 근데 학교에서 계속 전화 왔는데 너 장학금 가져가라 난 졸업했다 내 거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건 원래 네 건데 이게 착오가 나서 하니까 가져가라 가자 그랬다가 가져와 가서 예은아 준다 그러는데 왜 안 주니 아 그렇게 해도 걔네들 못 알아 근데 내 거를 가져 가서 받아와 그래 받아왔대 그래서 받아 뭐 했니 그랬더니 클라이슬러 주식 사태 아이고 내가 얼마나 저는 내 어머니 내 삶의 가장 내가 가장 존경하고 지금도 항상 눈물로 내가 오늘 있기까지 믿음으로 나를 잉태 믿음으로 키우셨으며 모든 것은 내 어머니의 믿음을 저는 상속으로 받은 목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감사하는 목사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영의 기도 다 그 권세의 기도 주여 하면 내가 봐도 하늘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 내가 봐도 옆에서 어릴 적에도 엄마의 기도가 지금 부천에 사는 제 막내 동생 반재은 집사가 어릴 적에 샘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내 밑에 동생하고 셋이가 노는데 내가 9살 때 내 동생 밑에는 7살 나 2살 7살 그놈아는 그 밑에가 4살인가 그거 어떻게 샘 뚝에서 큰 샘에서 놀다가 애가 빠져가 쑥 들어갔더라 쑥 들어 샘에서 이야 근데 내가 울다가 무서워하고 울다가 엄마한테 엄마가 자꾸 떼서 밭을 메고 있었어 밭을 한참 떼가서 엄마 재은이 삶에 빠져서 안 나와 엄마는 늘 밭을 매도 기도하면서 밭을 맺걸랑요 나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 샘에 빠져서 죽어가요 그 내가 엄마한테 다 지금으로 뭐 여기는 요나하우스 정도 돼 여기서 여기가 샘이라면 요나하우스 저 위에 거기까지 내가 저런 뛰어갔단 말이야 뛰어가서 엄마한테 엄마 재은이 샘에 빠져서 안 나와 거기서 엄마가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왔더니 샘에서 죽어서 다시 떠갖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근데 거기서 엄마가 오열을 하고 애를 끄잡아는 게 아니고 제 앞에서 내 동상 앞에서 엄마가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기도할 때는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나중에는요 몸을 비틀고 나중에 한 시간 두 시간에 나중에는 깍지 끼고 하세요 늘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두 손 들고 하세요 그럼 힘들으니까 깍지 끼고 그치 하고 늘 제가 목회할 때도 제가 목회할 때 엄마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죽은 아이가 물에 빠져서 둥둥 떠 엎어져 있어서 떠 있는 아래에 금방 건진 게 아니라 엄마가 무릎을 딱 끌고 이를 따가면 두 손 들고 주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등에 바라보고 믿었으며 알고도 죽은 것을 알아요.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내 꼬락선을 안단 말이야.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느니라,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엄마가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이를 악마라고 하면서 그 소리는 나는 지금도 들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하고 죽은 제 동생을 딱 꺼져버리는, 꺼져버려서 무릎에다 올려놓고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 오 주여 르카르스케 말라시올라시야 올라서 울리스칼라 슈칼라카라 팍 내 동생이 저 방재경 권사하고 그 오가감리계 그 여성교장 캐하고 나는 막 뛰어만 울면서 엄마 엄마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왔어.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이뼈 첫뼈가 우두두두두탁탁탁 살아나고 생명, 야훼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요. 들어, 와, 와. 하더니 생명이 다시 들어가나. 그 배에 물이 찼던 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아이가 살아서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들 조카들이 셋이죠.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죠. 나는 내 삶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그래서 지금도 나의 목회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의정부 바닥에서, 아니요 해외 열방에 우리는 100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열방에 지금 27개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있어요. 선교 현장이든 어디를 가든 저는 대형교회 목사 아닙니다. 가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나와요. 강력한 복음. 한 번은 대만 순회 집회를 하는데 대만 전역을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 집회를 하는데 우와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영의 기도, 성령의 기도, 믿음의 기도, 아멘, 권세의 기도, 4차원의 기도. 군에 제대를 하고 설교 얼마 안 했는데 그 끝나야 되거든요. 설교 얼마 안 했는데 벌써 4시 10분이죠 시계 누가 돌리고 간 것 같아요. 벌써 누가 확 돌려버린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년 때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에 뭐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 목포의 축구동교의 진영섭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그 목사님께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이 영의 기도에 대해서 말, 나는 그런데 기가 번쩍 뜨는 사람이구나. 4차원의 기도, 영의 기도. 목포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성 목사님이 축호동계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만저만 저귀의 장로님이 목포 수산센터에서 해외센터 선물을 하는데 그분이 목포에서 11조가 1등이라 그러는데 장로님들 좀 은혜 좀 받고 장로님들도 11조 좀 1등 좀 하셔.
그런데 한 장로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을, 스토커처럼 목포에서 최고 11조 많이 하는 장로님이 뒤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도, 주일 성수 나도, 철야기도 나도, 수요예배 나도, 온전한 11조 나도, 온전한 나도. 그 장로님이 하는 거 다 똑같이 나도 하는데 왜 저분에게는 목포에서 최고 1위에 1등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 다 쫓아가봐도 똑같은데 뭐가 있는가. 야, 이게 뭔가 야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교회 말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쫓자. 밖에서 무하나.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쫓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 뒤를 쫓는데, 이 장로님 새벽기도 끝나고 목포에 유달산을 올라가드리는 거야. 돌멩이산, 목포역전 앞에 유달산. 이 장로님이 유달산에 딱 올라가서 그걸 등산 가는 거야. 그래서 쫓아갔대요. 쫓아갔더니 이 장로님이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딱 들고 쌍수를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외치더라는 거야. 나사렛 예수처럼으로 명령하노니 목포에 있는 모든 돈은 내 금고로 들어올지어다. 아멘 해봐요. 성령의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성령의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말이 되는 기도는 다 육의 기도예요. 미안하지만 육신의 기도는 응답 없단께. 그냥 겸손해서 지가 해놓고 하나님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서, 그냥 겸손한 척 해놓으라고 지가 해놓고 뭐 하나님 했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것처럼. 에이씨,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겸손해도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사실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아야스름을 돼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아야스름을 타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것을 했다고 그래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이건 누구도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신 거다. 그게 이삭의 복이요. 가문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 다른 인간들은 다 망쳤는데 이삭은 백배의 복을 받았어. 그걸 누가 봤어?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비고라고 동네 사람이 다, 사람들이 다 봤어. 그래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야, 이 장로님이 갔는데 이 장로님이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한 바퀴 돌면서 나샤라 예쉐롬으로 명령하노니 목포에 있는 돈은 내 금고로 들어올지어다. 한 바퀴 돌고 그러더니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내려오더래요. 이야, 그 말씀에 제가 뒤집어진 거 아니야? 나는 원래 영의 사람을 컸으니까, 나는 원래 믿음의 사람을 컸으니까 그게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에이씨 뻥 때리고 있네.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4차원 세계는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야. 4차원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나는 그런데 참 답답한 목사요. 야, 아닌디 그게? 아닌디? 새까만 잊어버렸어. 새까만 잊어버렸단 말이야. 의정부 바닥에 개척을 해놨는데 지하실 까타콤에 개척을 했어요. 거지같이 개척을 해놨지. 모든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개척했지. 병신처럼 개척했지. 잘나고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들은 일산 신도시, 삼본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런 데 가서 비전을 갖고, 나는 평시같이 개척자들 무덤인 의정국 바닥에 들어 지하실 구석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무당집을 사택을 안고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 사람들, 내 동역자들이 볼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개척해 놓고 지하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우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그 진영서 목사님이 그 간증한 그 말씀이 내게 팍 불러오는 거야. 맞아, 그래. 새벽마다 1년 365일을 옥상에 올라가서 의정부 바닥, 영현동 바닥을 동서남북으로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나시아로 예시로바로 명령하노니 의정부 바닥에 있는 영혼은 우리 교회로 들어올 자다. 그
그러고서 이제 더듬는 거예요. 1년 남에 오세요. 지하에서 기도하고 뾰록 4층 옥상에 올라가서 손들고 예수처럼 어른 명령.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최 우리 아들 개척한 교회인데 골골마다 동동마다 구역이 생기고 지역이 생기고 교구가 생기게 하시옵소서. 엄마가 막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야 전도하려면 이잡듯이 잡아야 돼. 이잡듯이 방전사 이잡듯이 알았어 이삭이 빠 이잡듯이 그래 알았어 엄마 이제 이잡듯이 다 잡는 거예요 이제. 그럼 새벽에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바닥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1년을 선포했습니다. 전도사 1년 2년 몇 년 선포. 그리고 의정부 바닥에 내가 키스한 사람의 땅에다 내가 입을 맞추며 울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주세요.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영의 기도에 대해서,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권세의 기도에 대해서, 4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세계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말로 할 수 없는 복음의 센터, 선교의 센터 기조를 하나님 들어서시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주여 성령에도 그 하나님이라시 거기에 민감한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도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성령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허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끄잡아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내가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하나님의 주권을 아시나요? 이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기독교는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공병된 보응이 아닌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때리는 권선징악이 아니오. 유교, 불교, 도교가 아니오. 샤머니즘이 아니오.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단 말입니다. 땅에서 사람은 천국에 복받는 게 아니오. 전생에 여러분이 잘해서 나라를 구했습니까? 오늘 잘되게. 그런 인과응보가 아니오. 여러분 기독교는 땅에서 정성 들이면 하늘에서 감동받아서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 하세요. 공병된 보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죄값을 받았으면 죽어야지. 아니요 그런 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두 손 드십시오.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이 닿는 것